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우리 좀 어색한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조금 갑갑하실 거예요. 갑갑하시고 저도 요거 또 여러분들도 점심을 맛있게 해드려야 되니까 요걸 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쭉 저쪽 넓은 데서 좀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원을 많이 안 받다 보니까 전 과목이 다 마감이 되잖아요. 마감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마감이 먼저 되는 순으로 해서 이제 나름 룰을 정해서 저희가 이제 이 강의실에 오게 돼서 같이 마감은 됐지만 마감일 좀 늦게 되는 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불편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이 아니라 모의고사 때예요. 모의고사 때 인원이 더 많거든요. 모의고사 때는 코로나로 좀 제한을 했지만 그래도 꽉 찰 거예요. 꽉 찰 거기 때문에 필히 여러분들이 빛의 속도로 매크로 프로그램 같은 걸 돌려갖고 1초 한 10만 번 정도 엔터 치는 뭐 그런 걸 가지고 해서 수강 신청을 좀 어차피 하실 거면 빨리 우리 또 인터넷으로 들으신 분들도 모의고사를 실강 들으실 거면 어차피 하는 거라면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좀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으니까 아셨죠? 네. 자. 가지가지 하죠, 가지가지. 자, 그리고 저희가 그 5월 30날 3주 했던 답안 작성반이 있어요. 3주 했던 답안 작성반이 있는데, 그때 온라인을 안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나 이렇게 그때 좀 강의를 좀 듣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온라인도 안 찍고, 그때 코로나 때문에 딱 50명만 받았기 때문에 더 들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7월 19일 날, 일요일 날 하루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요 면부채 계산 답안 작성반을 들으신 분, 여기 대다수인데, 들으신 분은 안 오셔도 돼요. 같은 내용이에요. 들으신 분은 안 오셔도 되고, 안 들었던,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공짜는 아닌데, 들으셨던 분들은 그냥 와서 들으시면 돼요. 공짜로. 한번 이날, 5월 30날 3주 같이 들으신 분들은 저희가 공짜로 들으셔도 되고, 이때 처음 듣는 분들은 소정의 수수료 그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 계산 문제를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도 되고 새롭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용을 내고 조금 소정의 수강료가 있어요. 수강료를 내고 7월 19일 날 하루 특강을 하니까 8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8시간을 하니까 그때 좀 참석을 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때 했던 문제들은 인강으로 찍질 않았기 때문에 인강 들으신 분들 그러시고 모의고사가 이제 8월 15일부터 5주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6주를 늘 하다가 이제 시간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5주밖에 못 하게 돼 있어요. 5주. 그래서 5주를 하는데 그 대신에 6회 해당 분의 모의고사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시간에는 2회분 모의고사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평상시처럼 6회의 모의고사를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 첨삭합니다. 첨삭해요. 그래서 그 작년에 이제 제가 그 두 반을 개설을 해서 막 180명 정도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물리적으로 못하겠다. 180명을 첨삭하다 보면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서 첨삭을 못했어요. 지난해. 근데 여러분들의 그 선의의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셔서 요번에는 그렇게 인원을 많이 받지 않아갖고 안으면서 제가 첨삭을 다 해드리려고 그래요. 작년에 인원이 너무 많아서 첨삭을 솔직히 못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했다니까. 180명을 어떻게 하냐고 첨삭을 못했는데 올해는 인원을 코로나도 있고 해가지고 인원을 많이 안 받을 거예요. 안 받으니까 첨삭 충분히 다 가능하거든요.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의고사에 실강 들으실 분들은 엔터를 빨리 쳐야 됩니다. 엔터를 진짜 중요합니다. 인원을 딱 제한하니까 못 들어요, 이제. 자, 그래서 광고는 이렇게 좀 마쳤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5주 동안, 예, 여기 앞이나 빈자리 앉아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 5주 동안은 저희가 이제 사례를 하면서 이제 단문도 준비해야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례만 했어요. 왜요? 아직 시간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단문도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단문 한 두 개 정도씩 하고, 그 다음에 사례하고,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죄송해요. 이걸 끼긴 껴야 되고 말은 해야 되겠고 막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 읽어보고 계세요. 여기 끈이 빠져갖고요. 예. 네, 잠시만요. 아, 이게 뭔 난리인가 싶어요. 진짜 이게. 아. 여러분들도 짜증 나실 거고. 이게 좀 묶어야지. 자, 우리가 빛의 속도로 수강을 시키고. 그래서 사례 문제하고 단문 두 개씩. 오늘은 앞에서 이제 인트로가 길기 때문에 오늘은 단문을 생략을 하고 그냥 공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지난 요때 들으신 분들은 겹칠 수가 있는데 오늘도 처음 들으신 분도 있고 이렇게 방송도 처음 찍으니까 우리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정된 것부터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자, 여러분, 개정된 거를 볼 때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좀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냥 쭉 읽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혹시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그러면 뭐가 나올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면책하는 제8조가 이제 대인배상투 면책사유죠. 대인배상투 면책사유인데, 물론 대문배상도 같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대인배상만 보면 되죠. 면책사유인데 여기서 크게 두 가지가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냐면은 유상운송에서 보상하는 그 단서조항에 이제 납원 항목이 추가가 됐어요. 전에는 이제 이것만 있었죠. 장기 임대차만 있었는데 예외조항이, 유상운송의 예외조항으로 장기 임대차만 있었는데 납원이 들어갔죠. 들어가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뭐예요? 무면허가 빠졌죠. 그렇죠? 고전지핵 연계 무시에서 이제 고전지핵 연계시가 됐어요. 이제 무면허 운전은 면책 사유가 아니에요. 면책의 문제가 아니에요. 면부책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면허 운전 무조건 부책이에요. 이제는 뭐의 문제예요? 구상의 문제죠. 구상의 문제. 이제 무면허 시험이 나오면 면부책의 문제가 아니라 구상의 문제예요. 구상의 문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단순하지만 대인배상투 면책사유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그냥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왜요? 영리를 목적으로 요거 조금 바뀌었죠? 그 다음에 무면허가 빠졌으니까 요걸 충분히 공부 못한 사람은 그냥 고전지 연계무시 이렇게 쭉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영리를 목적, 유상운송에서 납원 항목을 빼먹을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요 정도 분량이면 한 15점 정도로, 내지는 10점에서 15점 정도. 우리가 재작년에 그거 나왔잖아. 아니, 작년에 담보별 피보험자에 대해서 쓰셔 나왔잖아. 작년 시험 문제. 작년에 그 모의고사를 그 저밖에 안 냈어요. 진짜 제가 다른 학원 다 뒤져봤거든요. 안 냈어요. 왜? 너무나 쉬운 것 같아서 사람들이 안 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나 쉬운 게 분명히 나올 거다. 그래서 작년에 그 각 담보별 피보험자를 쓰셨는데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너무나 쉬운 거지만 나올 수 있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고. 또 자, 그러면 웬만한 사람을 다 써요. 그러면 변별력은 어디서 차이가 있어요? 누가 더 정확히 썼냐가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험계약자 또는 김영피보험자의 고의, 김영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 그래서 2번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고요? 피보험자 개별 적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령이죠. 이게 만약에 10점짜리다 그러면 아무것도 다른 거 군더더기 말 쓰지 말고 이것만 써도 10분 걸려요. 9분. 근데 이게 15점짜리다 그러면 14분 정도에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쓴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2번을 딱 쓴 다음에 가로 열고 이 조항은 피보험자 개별 적용이 된다 라고 쓴 사람하고 결국에는 누가 붙어요? 요 가로에서 조금 더 쓴 사람이 붙겠죠. 이해되세요? 그런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10점짜리인데 막 준비한 거 나왔다고 이거를 막 두 장 썼어. 그런 바보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두 장을 써도 10점인 거고 한 장을 잘 써도 10점인데 왜 두 장 쓰냐고. 두 장 쓰면은 딴 걸 못 썼다는 거죠. 제가 모의고사를 채점하다 보면, 지금 회사 모의고사도 채점을 많이 하거든요.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앞에 너무 잘 써요. 완벽하게. 와, 이 사람 공부 진짜 많이 했다. 근데요, 시험 점수가 다 비슷비슷해요. 왠지 아세요? 앞에 너무 잘 쓴 거예요. 그럼 점수를 막 줄 거 아니에요. 뭐 40점짜리 35점 막 줘요. 너무 잘 썼으니까. 근데 뒤에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뒷문제를 못 썼어요. 왜? 시간이 없었겠죠. 뻔하죠. 앞에를 그렇게 잘 썼는데 뒤에 당연히 못 썼겠죠. 그렇게 해서 40점 받은 사람이나 사례 문제 10점 받고 뒤에 단문 잘 써갖고 또 40점 받은, 결국 점수가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수별로 요령껏 쓰셔야 돼요. 요령껏. 자, 그래서, 그리고 지진부나 태풍홍수에 이거 뭐 쓸 말이 뭐 있어요. 그냥 이건 똑같이 쓰는 거고. 핵연료물질 역류를 목적으로 요금 대가를 받고 요거 잘 써야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장기 임대차 계약의 계약은 부책을 해줬죠. 그런데 이게 더 생겼어요, 이번에. 자, 읽어보면,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출퇴근 시간대에 시간이 없다, 이걸 다 못 쓰겠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일로 오면 되겠죠. 그냥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한 개를 실시한 경우, 여기까지 써주면 좋겠죠. 그러면 좋을 거다. 그래서 이게 7시부터 9시, 6시부터 8시 우리 출퇴근 시간대고, 요거 잘 외워놓으면은 뒤에서 또 뭐에 써먹냐면은, 뭐에 써먹어요? 동승자 감액할 때 써먹어요. 요거는 동승자 감액을 안 한다는 얘기죠. 안 해요. 그리고 요 지금 요 말이 왜 역류를 목적으로 유상운송 밑에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직장 동료래도 카풀 해줄 때, 이걸 카풀이라고 하죠. 카풀 해줄 때 공짜로 해줘요, 돈 받고 해줘요? 돈 받죠. 솔직히 돈 받죠. 돈 받는데, 아예 애인 사이 말고 남남일 땐 돈 받죠. 애인은 당연히 안 받겠지. 근데 돈을 받아요. 하지만 돈을 받지만 유상운송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말이에요. 왜냐면 유상운송이 되려면 역류를 목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기름값 쪽도 받은 거는 역류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유상운송이 아니죠.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약관 조항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거 잘 쓰시고, 차이는 여기서 나겠죠. 그리고 무면허 절대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센스가 있다면 무면허 운전은 2020년도 6월 이후로 면책 사유에서 빠짐, 요 말을 쓰면 또 좀 센스가 있는 사람이죠. 이해되시죠? 쭉 쓰고 바로 열고, 무면허 운전은 2020년도 6월 이후에 면책 조항에서 뭐 제외됨, 뭐 그렇게 딱 한 줄 더 써놓으면은 똑같이 썼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붙겠죠. 당연히 한 1점이라도 많이 받으니까 당연하죠. 그 다음에 제3자 계약으로 늘어난 손해, 그 다음 시험용 경기용, 그래서 고전지액 연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고전지액 연계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좀 잘 쓰자. 그리고 제가 솔직히 재작년에 제 강의를 들은 분은, 재작년에부터 제가 사고부담금 나올 것 같다 그랬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근데 이제 안 나왔죠. 아, 올해는 나올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단문을, 사고부담금을 낼 거예요. 단문을. 준비를 좀 해갖고 오세요. 준비를 해서 내가 제한된 시간 안에, 그러니까 9분이라는 시간 안에 과연 이거를 다 쓸 수 있을까. 제가 15점으로 낼 거니까 14분 정도 안에 쓰셔야 돼요. 14분 만에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정리를 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 온 동네 수험생의 사고부담금 준비할 겁니다. 뻔해요. 뻔해요. 그런데 그러면 다 쓰겠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붙어야죠. 그럼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이건 기본으로 써야 되고, 뭔가 특화된 여러분만은 걸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고부담금을 15점짜리를 낼 테니까 준비를 해오시되, 이거를 달달달 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목차 구성을 해서 쓸까를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래서 진짜 한번 써보세요. 내가 그 시간 안에 그걸 쓸 수 있는지. 여기 앞에 좀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 앉으시고.
제가 어저께는 잠을 못 잤다 그랬잖아요. 잠을 못 자서 오늘 와가지고 진짜 여러분들 좀 만만한 좀 몇 명 있잖아. 우리 이렇게 좀 이렇게 몇 명 막 승질 낼라 그랬다니까. 네, 승질 한번 내자. 근데 제가 또 A형이라 승질을 못 내요. 아유. 자, 그런 거예요. 아셨죠? 사고 부담금 그럼 볼게요. 부담금 볼게요. 자, 자 피보험자 본인이 자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 위반. 자, 도주라고 쓰지 말자 그랬어요. 도주라고 쓰지 말자 그랬어요. 분명히 제가 이거 사고 부담금을 회사 모의고사도 냈거든요. 열에 다섯 명은 도주라고 써요. 도주라고 쓰지 말아요. 왜? 아니, 약관에 도주라고 안 나왔는데. 정말 이거 길어서 못 쓰겠다 그러면 처음엔 쓰세요.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 위반. 해놓고 가려열고 이하 도주라고 작성함. 왜냐면 여기까지가 도주잖아요. 이해되세요? 도주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원문을 써요. 원문을 쓰고 가려열고 이하 도주라고 작성함. 이렇게 쓰고 그 다음부터 도주라고 쓰면 상관없어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자 이게 지금 겹치죠. 여기하고 여기까지가 겹쳐요. 그러면 이거를 두 번 쓰면은 여러분들이 그 지칩니다. 지치고 다른 말을 다른 걸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준비를 한다면 피보험자 본인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명시적 무시적 승인 하에서의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를 위반, 가려열고 이하 도주 경우에 보험회사가 대인배상원, 대인배상 또는 대물배상. 자,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거 대물배상 써주자고요. 뭐 대물배상 써주자고. 우리가 대인시험이지만 사고부담금은 대물배상 요거 몇 자 쓴다고 뭐 크게 시간이 안 걸리니까. 그리고 채점하는 사람은 분명히 약관 11조를 보고 채점할 거예요. 약관 11조를 보고. 근데 약간 11조에서는 대물도 나오니까 좀 찝찝하니까 쓰자고요. 대물도. 다시 우리 쓸말이 많아요. 쓸말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요렇게 요런 거 줄이자고요. 똑같은 말은 좀 줄이면서 쓰고 그 다음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다? 이거를 다 쓰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의 지금 약관 11조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꼭 써야 되는 건 뭐다? 명시적, 무시적 승인의 판단. 당연하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당연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사고부담금 준비하시는데 이것만 달달달달 외워서 쓴 사람하고 요거하고 피보험, 기명피보험자 명시적, 무시적 승인 요 내용의 판단, 요 내용까지 쓰면은 점수가 더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 요 부분도 대물배상 써주자고요. 써주는데 이게 너무 길어. 솔직히 대물배상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뭐 이렇게만 쓰면은 상당히 한 두 줄은 아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거를 좀 아끼고 물론 요건 다 써야 돼요. 요건 다 써야죠. 요런 건 다 써야 되고 여기서 내지는 여기서 불필요한 걸 좀 줄이고 그 시간에 차라리 기명 피보험자의 명시적 무시적 승인 내 의미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써주고 그 다음에 사고부담금의 또 정의 뭐 뻔히 아는 거지만 정의도 좀 써주면 좋고 또 취지도 써주면 좋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것만 딱 쓴 사람하고 요거를 좀 엑기스로 쓰고 여러 가지 다른 거를 목차를 잡아서 쓴 사람하고 누가 붙겠어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시험 대비 강의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제발 남들 모르는 거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라고. 그냥 남들도 알고 나도 하는 거를 더 정확히 쓴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다음 주에 단문으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자, 사망 시 상실 수익액 산정 방법이 뭐냐면, 월생월라였죠.
월 현실 소득에 월 현실 월 평균 현실 소득에 월생 생활비 월 사망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 라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취업 가능 월세에 해당한 라이프 니즈 개수 이렇게 썼죠. 여기 약관에는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 산식에는 월생 월라 이렇게 써 있죠. 그런데 요게 이제 바뀐 거죠. 현역병 등 군복무 해당자. 그래서 현역병 등 군복무 사실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바뀌었으니까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바뀌었으니까 바뀐 건 다 짚어야죠. 현역병 등 군복무 해당자는 생활비를 공제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국가에서 먹어주고 재워주니까 생활비가 안 들어가죠. 입혀주고 생활비가 안 들어가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생활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공제하지 않아요. 공제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어떻게 나올까 싶어요. 솔직히 너무 분량이 작기도 하고 그래서 생활비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거는 일단 기억하시는데 이 자체보다는 이제 여기서 시험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왜냐면 그 다음 장을 보시면 현역병 등 군복무 해당자에 자 여기다 좀 더 쓰세요. 현역병 등 군복무 해당자의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현실소득의 산정 방법의 내용이에요. 현실소득의 산정 방법. 그러니까 현실소득의 산정 방법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현역 군복무 해당자는. 그렇죠. 군복무 해당자는 해당자의 그러니까 현실 소득의 산정 방법.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면은 뭐 내가 볼 때 5점, 10점 안쪽인데 너무 분량이 또 적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유직자가 아닌 자의 하나의 항목으로 현역병도 군복무 해당자가 포함이 된 거거든요. 지급 기준의 편제상.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싸그리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좀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좀 고급진 언어를 써야 되는데 그냥 또 친구들 사이에서 쓰던 용어가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모조리. 예. 싸그리가 아니라 모조리. 요게 모조리 나오지 않을까.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군복무 해당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군복무자와 군복무예정자죠. 예정자자가 아니라 예정자죠. 군복무예정자, 그쵸? 그래서. 크게 목차가 두 개 나오겠죠. 현역병 등 군복무자라는 목차가 나올 거고 군복무예정자라는 목차가 나오겠죠. 나올 것이고 예, 앞쪽으로 좀 오셔야 됩니다. 선생님 여기 중간에도 좀 있고요. 좀 좁더라도 같이 앉으셔야 됩니다. 누구 탓이다? 여러분들 탓이다. 자 선생님 짜증나시나요? 아, 짜증 안 나시죠? 자, 군복무자. 그래서 군복무자. 급여소득자는 제외니까 직업군인은 제외라는 소리겠죠? 의무병만 그렇다는 얘기죠.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본인 소득. 그래서 자녀 복무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함. 그래서 뭐 5개월 만에 휴가를 나와서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나머지 18개월이니까 13개월 동안에는 뭐예요? 생활비도 공제를 안 하고 뭐예요? 소득도 준다는 거. 지금까지는 안 줬어요. 지금까지는 안 줬는데 이제는 앞으로 본인 소득을 준다는 얘기죠. 자 다시 이거 되게 간단한 건데 왜 자꾸 모르시는 눈빛을 하시지? 지금까지는 군인들이 다치면 그 기간 동안에 나라에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우리 기억나세요? 가동월수 할 때 19세 이상을 가동연한으로 한다라고 하고 단 남자는 어때요? 군복무 기간을 감안하여 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줬단 말이에요. 안 줬는데 이제는 준다고 어떻게 주냐? 군 현재 복무자는 자녀 복무 기간에 대해서
본인 소득을 인정해준다고요. 그리고 사망하면 생활비도 안 뺀대요. 안 빼요. 안 뺀다고. 군복무 예정자니까 우리가 미성년자들이나 19세 미성년자나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만약에 죽었어. 아니면 다쳤어. 그러면 그 사람 소득을 어떻게 할 거냐? 옛날에는 뺐죠. 19세 이상인데 군복무 기간 2년을 빼고 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준다는 거예요. 주는데 어떻게 해요? 복무기간에 대해서만. 그렇죠? 예정자는 예정 복무기간 뭐 18개월 이렇게 있나봐요. 저는 솔직히 군대를 갔다 온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갓 졸업 저기 우리 갓 제대했지? 어? 이게 달라? 현역병하고 의무소방,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이 기간이 달라? 근무기간이? 사회복무요원 공익. 어. 몇 년이야? 근데 저 때는 24개월이었는데 또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28개월. 아, 이게 다른가 봐요. 저도 솔직히 저는 이제 현역 나와서 우리 또 이런 사람 잘 모르는데 이게 다른가 봐요. 그래서 다른 거에 따른 거.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써야 될 상황이 왔을 때 보시면 요거 방가로 2번 보시면 병역비에 따른 자녀 또는 예정 복무 기간이라 함은 현역병은 병역법 제19조에 따른 기간, 의무소방원 의무경찰은 병역법 제25에 따른 기간, 사회복무원 병역병 이것까지는 솔직히 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 더 쓰셔요. 그래서 병역법에 따른 자녀 또는 예정 복무 기간이라 함은 현역병, 의무소방원,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에 그냥 다른 기간에 대해 사고 발생 기준으로 계산한 기간을 말함.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좀 만들어 보세요. 이걸 굳이 다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조문은 어떻게 다 외워요? 다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본인. 맞죠? 여기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본인 소득. 그 다음, 현역병 육군 기준 소득. 현역병 육군 기준 소득. 맞죠? 이게 결국은 뭐예요?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별표 13 이런 거 안 적어도 돼요.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병 계급별 월 지급액의 삼수 평균을 말함. 재밌지 않아요? 뭐가 재밌냐면 전 이거 읽으면서 짜증이 확 났어요. 왜 짜증이 났냐면 약관을 만드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왜냐면 고객들이나 내지는 보험회사 직원분들도 일하기 편하게 약관을 좀 명쾌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럴 의무가 있지 않나요? 아 물론 관계자분이 뭐 보신다면 뭐 되게 죄송한 얘기인데 아니 좀 똑바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난 이게 이해가 처음 읽다가 이해가 안 됐어요. 자 보세요. 군 복무자 본인 소득, 예정자 현역병 육군 기준 소득. 저는 이게 다른 건 줄 알았어요. 다른 단어로 썼으니까 뭔가 다른 뜻으로 의미로 이걸 썼겠지 하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밑을 읽다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본인. 그럼 요거죠. 본인. 현역병 육군 기준 소득. 현역병 육군 기준 소득. 요거죠. 함은 결국 뭐예요?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병 계급별 지급액의 산술 평균. 결국 같은 말이죠. 근데 왜 이걸 이렇게 썼을까요? 이 읽다가 짜증나더라고. 아니 이거 같은 말인데 굳이 왜 이렇게 써? 제가 이거를 왜 강조드리냐면은 여러분들 기억에 팍 박히라고. 왜?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이걸 비판하면 뭐해.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써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놓으면 좀 기억에 남으실까 해서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같은 말이라고. 결국 같은 말. 같은 말. 그 저는 제가 이제 저는 92군번이에요. 92년도에 군대를 가서 94년도에 제대를 했어요. 94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92년도에 태어나지도 않았잖아. 그치? 그럼 그때부터 나는 나라를 지켰네. 본인들 태어나지도 않을 때부터. 어쨌든 간에 그때 저희가 그 2등병이 7,200원 정도 받았고 병장대야 1,400원인가 받았는데 지금 얼마 받는지 알아요? 저도 이거 공부하느라고 처음 찾아봤어요. 지금 얼마 받는 줄 알아요? 지금 2등병이 44만원 정도 받고 병장이 58만원인가 받더라고요.
58만원. 그러니까 저 근무했을 때보다 50배가 더 늘었죠. 50배 이상에. 예, 월급도 50배 이상 늘었어야 되는데 우리 일반인들 월급. 자, 그래서 이걸 좀 잘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데 아무리 봐도 이것만으로 단독으로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요거를 좀 같이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생각.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자고, 다시. 뭐냐면, 총정리 하는 거예요. 이 표를 보고 총정리. 이 표가 무슨 표냐? 현실소득액 산정 방법 표예요. 현실소득액 산정 방법 표. 적혀 있나요? 그 제목이? 안 적혀있죠. 예. 네. 왜 안 써요? 거기 분명히 표 위에 이름이 없을 텐데. 아, 왜냐면 헷갈릴까봐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고, 이 표는 아는데 이 표의 총 제목을 알아야지 대입을 할 거 아니에요. 현실소득액 산정 방법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현실소득액 산정 방법이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 표를 떠올려야 돼요. 이 표를 떠올려서 어디쯤을 묶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어디쯤을 묶고 있는지를. 크게 이게 우리 지급기준을 제가 정리한 거예요. 지급기준 몇 장 되는 거를 제가 표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달달달 외우면 현실소득의 산정 방법은 틀릴 수가 없는 거죠. 자, 크게 유직자하고 유직자가 아닌 자들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유직자 중에서 현실소득액 증명이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여기 써주고 여기 써주고 여기를 써야 되는 거지 엉뚱한 데를 가면 안 되는 거고, 또 유직자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얘만 쓰면 안 되고 얘 쓰고 얘 쓰고 얘까지 써야 되고, 이렇게 이 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찾아갈지. 왜냐면 현실소득 산정 방법에 대해서 쓰시오 이런 시험 문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나와요. 왜냐면 분량이 너무 많아서 안 나와요. 그건 나올 수가 없어. 단문이 20점을 넘어갈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 네모 칸을 묻든 이 네모 칸을 묻든 이 네모 칸을 묻든 물을 거라고요. 제 얘기는. 그럼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걸 알아야 되잖아. 찾아 들어가야죠. 그래서 자, 요거는 뭐냐면 산정 대상 기간이에요. 급여소득자는 사고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고 계절적 상여금 등 매월 수령하지 않는 건 1년으로 한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급여소득자가 아닌 자는 과거 1년으로 한다. 물론 여러분들이 원문을 외우면 더 좋아요. 저는 지금 많이 줄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을 외우면 더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 그 다음 유직자는 자, 유직자는 현실소득액 증명이 가능한 자, 불가능한 자, 미성년자 나뉘는데, 현실소득이 가능하다는 건 뭘 갖고 말하는 거냐? 사고 발생 전에 신고 납부한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를 가지고 한다. 그 다음, 증명이 가능한 자는 다시 급여, 사업, 그 밖의 유직자, 기술 종사자 나눌 수 있는데, 급여소득자는 근로의 대가에서 세금 빼는 거다. 실비변상적인 건 제외된다. 실비변상적이 뭐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격려금 아니면 뭐 시상금 아니면 휴가비 뭐 그럴 수 있죠. 자,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는 연주연기 제노투 이렇게 외웁니다. 연주연기 제노투 기본적으로 그렇게 구하고, 다만 본인이 없어도 사업이 유지가 되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주고, 산식에 따른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 미달하면 또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고,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밖에 유직자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요게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자 배당소득자 제외 꼭 기억하십니다. 약관에 있는 거는 일단 기억을 해서 써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밖에 유직자는 증명된 소득액에서 세금 뺀다 생각하시면 되고,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일용근로자 임금 적용한다. 여타 증명된 소득하고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것을 인정한다. 이런 내용들. 이 자체, 여러분들, 이 자체, 자,
이 네모 칸을 시험 문제 내는 것도 되게 버거워요. 왜? 여기가 분량이 되게 많아요. 분량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낼 수도 있고, 내지는 이렇게 두개낼 수도 있고, 뭐 있겠죠? 아니면 뭐 얘만 독자적으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얘두 개만 낼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 문제에서 현실 소득의 산정 방법 하면 이 표를 일단 떠올려요. 떠올리고 구체적으로 얘가 어디를 묻는지를 생각해서 거기만 쓰시면 돼요. 저는 이거 줄여놨기 때문에 이 앞뒷말은 여러분들이 공부한 양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증명이 불가능한 자는 이렇게 급여 사업 급박해 유직자는 일용 근로자 임금, 기술 종사자는 얘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기술 종사자는 중요한 게 뭐다?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 이 말을 절대적으로 빼먹으면 안 돼요. 나중에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세법에 따른 관계 증빙서가 기준인데 기술직 종사자만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특이하니까 기억해야죠. 특이하니까 분명히 채점하는 사람도 이 말을 썼나? 이렇게 볼 거예요. 만약 이 문제를 냈다면. 그러고 자, 미성년자 19세까지는 현실소득의 이유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주는 거다. 자, 여기서도 자, 시험 문제가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상 유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현실소득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 쓰시오 라고 나오면 뭘 써야 돼요? 이 네모칸을 다 써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모칸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센스 있는 사람도 이렇게 쓰겠죠. 센스 있는 사람은 약관 지급 기준 편제상 유직자와 유직자가 아닌 자로 나누어지는데, 유직자가 아닌 자에는 가사종사자, 무직자, 현역병도 근본 해당자, 소득 2개 이상인자, 외국인이 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겠죠. 센스가 있다면. 근데 이 자체가 분량이 되게 많아요. 이 자체가 분량이 한 20점 정도 내야 될 분량이에요. 만약에 15점 정도 낸다 그러면 외국인을 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을 빼고, 예를 들어서, 유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쓰시오. 단 외국인은 제외함. 이러면 뭐예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목차 잡고 쓰면 되죠. 왜냐면 여기까지 다 쓰면 분량이 좀 많아. 20분 정도 써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은 3주차 단문으로 낼 겁니다. 3주차. 다음 주 말고 3주차. 그러니까 이것도 좀 나중에 신경을 좀 써서 보세요. 왜냐면 요게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느낌에. 왜? 얘가 바뀌었는데 얘만 내기에는 분량이 너무 적어. 아까 위에 거. 분량이 너무 적어. 그러면 얘가 포함된 이 부분을 내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얘를 잘 쓰다 보면은 이게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뭐 외국인을 빼고 요렇게 네 가지를 물어본다든가 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주차로 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자, 가사종사자 봅니다. 가사종사자 2인 이상 구성세대 경제활동 안 해야 되죠. 이런 조건이 있었죠. 일용근로자 임금 적용한다. 무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적용한다. 학생 포함. 현역병 등 군복무 해당자, 군복무자는 아까 위에서 봤죠?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본인 소득, 복무 예정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현역병 육군 기준 소득. 결국 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써놨는지. 아, 진짜. 자, 그리고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세법상 증명된 소득은 다 합산하고, 그 외에는, 즉, 세법상 증명된 소득과 증명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거나, 아니면 전부 다 세법상 증명이 안 되거나, 그럴 때에는 많은 걸 하나 인정한다. 자, 여러분, 요것만 달달 외우면 안 돼요. 분명히 원문은 되게 길어요. 길인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말을 만들란 얘기고, 이건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줄여드린 거고. 자, 외국인은 세법상 증명이 가능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고, 그 외에 무직자, 학생, 미성년자 전부 일용근로자 임금. 그러니까 외국인은 전부 다 일용근로자 임금 적용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정년이나
사회통념상 취업가능 연한이요. 즉, 취업가능 연한이 65세인데 정년이 60세다. 내지는 사회통념상 65세가 아니야. 예를 들면 뭐 노가다 아니면 뭐 댄스 가수 이런 사람들은 65세가 아니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년이나 사회통념상 취업가능 연한이 65세가 안 되는 사람들은 65세 그 이후 65세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 원문을 꼭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저는 지금 기억만 나시라고 이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줄여놓은 거고 자, 치아 보철비에 드디어 뭐가 들어갔냐면 임플란트가 들어갔어요. 임플란트가 여러분들 지루하시죠?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자, 다름이 아니라 우리 실무할 때 자동차 부상 실무할 때 이거 임플란트 때문에 엄청 힘들었거든요. 실무할 때 그냥 교통사고 피해자가 이가 나갔다 그러면 배당 받는 순간에 스트레스가 그냥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돼. 그리고 또 돈도 안 돼. 왜냐면 이제 이 다친 사람들은 돈이 안 돼요. 보상액이 별로 안 된다고. 근데 이를 다친 사람들은 되게 예민해. 왜? 오복 중에 하나잖아요. 이를 다친 사람은 되게 예민한데 저 기대 심리가 엄청 큰데 보상 기준에는 이가 돈이 안 돼요. 맨날 싸우는 거야. 그리고 또 임플란트 좀 많이들 하냐고. 근데 드디어 임플란트가 약관에 들어왔어요. 아마 지금 보상과 직원분들은 이게 제일 반가울 수도 있어요. 아, 임플란트? 그동안은 임플란트 안 됩니다. 이 설명을 엄청 했어요. 그럼 크레임이 걸리죠? 그럼 그걸 또 설득해야 되잖아. 민원 안 걸리게. 임플란트가 왜 안 되냐면 사실 임플란트는 뭐 옛날부터 있었던 뭐 수술법도 아니고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뭐. 근데 요즘은 또 일반적이잖아요. 임플란트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너무 반가워. 이거 아마 현업에서 지금 보상과 직원 하시는 분들은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임플란트. 그래서 박수를 쳤어요. 왜 쳤냐? 기억하시라고. 그럼 오늘 이 순간이 기억날 거 아니에요. 지금 막 박수 친 게. 임플란트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포함된 게 뭐냐면 치료관계비죠. 우리가 부상 지급 기준에 치료관계비 위자료 할 때 치료관계비에 이게 들어가잖아요. 치료관계비에 세 번째 항목에 치아부철이 들어가잖아요. 아, 네 번째 항목인가? 그래서 뭐다? 치료관계비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얘만 물어보긴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치료관계비를 통으로 물어보면 얘를 썼나 안 썼나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단문에 치료관계비를 낼 겁니다. 그래서 사고부담금하고 치료관계비를 한번 공부를 해오세요. 공부를 하셔서 내가 쓴다. 시간 안에. 그러면 자기 속도도 생각할 수 있고, 그쵸? 또 여러분들의 기억력이 많이 죽었구나라는 거를 예전 같지 않구나 하는 거를 체감하실 수가 있겠죠. 슬프다. 그래서 요거 실제 시술한 경우로 일치당 1회 하나 요거. 자, 우리 이제 박수 쳤어요. 박수 쳐. 설마 이걸 못 쓰진 않겠지. 박수까지 쳤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걸 꼭 기억하자. 그래서 다음 주에 사고 부담금하고 치료 관계비를 낼 겁니다. 자, 그다음에 동승자 감액도 요 부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유상운송할 때 외웠던 부분이랑 똑같아요. 다만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에 실제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 실수한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게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외우면은 우리가 유상운송에도 써먹고 동승자 감액에도 써먹고 그래서 동승자 감액 부분도 A급이에요. 나올 것 같아요. 그것도 3주차 때 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동승자 감액 비율 바뀌었죠. 작년에 동승자 감액 비율이 무단강요 100%, 음주동승 40%, 뭐 3, 2, 1 작년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바뀌었고 올해 이거 바뀌었고 하니까 나올 수도 있죠. 아, 재작년에 바뀌었구나.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 부분하고 동승자 감액 부분은 3주차 때 낼 예정입니다. 공부를 좀 하고 계세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6월 달에 바뀐 거를 한번 쫙 점검을 한번 해 봤고요. 아, 물론 여러분들 그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찍은 거 4가지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돈을 던지지 마세요. 그렇다고. 자, 10분간 쉬겠습니다.